대한인 국민회 유물의 한국 이전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가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회 유물을 놓고 한국에서 안정되게 보관하자는 대한인 국민의 기념재단과 LA 한인들의 뿌리를 한국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가 보존하자는 한미 역사보존위원회의 입장 차이가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대한인 국민의 유물의 한국 조건부 위탁 관리를 반대하고 나선 역사보존위는 오늘 국민회 기념재단과 나성 한인연합교회를 초청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두 단체는 불참했습니다. 자기 아성을 지키고 장관놓고 보자 해도 보여주지 않고 여기 나와서 그러면 의논하자 해도 의논도 안 하고 이런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소송 중이라 저희들이 참석 못하는 그쪽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역사보존위는 지난 11월 12일 국민회 기념재단과 나성 한인연합교회를 상대로 유물을 한국으로 보내지 말 것, 유물을 보존할 것, 유물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유권해석 요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물을 한국으로 보내기 한 달 전에 역사보존위로 알리는 것에 합의했던 국민회는 그러나 LA의 유물 관리를 위한 장소와 인력이 없는 만큼 한국으로 보낸 후 LA의 시설 등이 준비되면 다시 돌려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나 한국으로 보내는데 US에서 화학 처리나 스캔하는 일을 마치고 또 앞으로 이곳에 한미 박물관이든 좋은 그 수장고 시설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아주 우리 MOU에 정확히 넣어서 가는 걸로 해서 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는 걸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보존위 내부에서도 아직 유물 보존 장소를 놓고 입장 정리가 안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존이 끝나면은 뭐 그거 가져가가지고 카피를 한다든지 이런 거야 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으면은 뭐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건 우리 저 다른 원고들의 생각은 아니라는 걸 제가 확신하게 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그때 또 사정이 있어서 이것은 남겨야 된다? 이것은 나중에 보낸다? 한다면 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차라리 보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두 단체는 서로의 입장 차이도 있지만 유물을 보존하고 한인타운에 필요한 한미 박물관 유치를 위해 서로 돕겠다는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